10년 보유할 주식이 아니라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쌀 때 샀다가 비쌀 때 파는 전략. 수익성 높은 기업의 주식이 저가일 때 매입해 오를 때까지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 워런 버핏은 이 전략을 고수하며 연평균 25%가 넘는 투자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버핏은 네브라스카 주 오마하에서 사선 하원 의원을 지낸 아버지 하워드 버핏과 지역 신문 기자로 활동했던 어머니 레일라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버핏은 입버릇처럼 미국 경제 대공황 때문에 자신이 태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그건 다름 아닌 경제 대공황으로 부친이 실직해 집에서 백수 생활을 했고 그래서 아내와 보낸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워런 버핏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받고 거슬러주는 놀이를 즐겼습니다. 또한 그는 코카콜라 한 팩을 25센트에 구입해 이웃에게 병당 5센트씩 받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19살의 나이로 네브래스카 대학을 졸업한 버핏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는 그를 거부했고 그는 하버드 대신 컬럼비아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공교롭게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는 그가 평생의 스승으로 꼽았던 그레이엄이 교수로 있었고, 버핏은 실전 투자의 기본 원칙들을 착실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레이엄은 능력있고 합리적인 투자자란 순수 운영 자본의 3분의 2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때에만 그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해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핏의 이런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이야말로 가격과 가치에 대한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버핏은 사무실을 따로 두지 않고 자신의 집에서 본격적으로 투자 조합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시작은 소박하고 미약했지만 버핏의 투자는 매년 25% 이상씩 수익을 냈습니다. 1962년 이전까지 풍차 제조업체와 무연탄 제조업체의 주식을 사들였던 버핏은 직물회사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은 섬유와 직물산업의 안정성을 높이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투자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한 건 제 일생을 통틀어 단일 사례로는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투자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수형 보험회사 두 곳을 매입해 버크셔 해서웨이를 투자 지주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투자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섬유 영업에서 버는 돈보다 많아지자 섬유 사업 부분을 완전히 정리해 투자회사로 전업하게 됩니다. 버핏이 단 한 번도 손실을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9.11 테러가 낳은 사회적 비용으로 주요 사업 분야였던 보험업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020년 1분기에도 497억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버핏에게 기회가 됩니다. 보험업의 경영 손실이 어마어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 버핏이 투자한 보험회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주었고 앞다퉈 버크셔 해서웨이로 몰려들었습니다. 버핏에게 위기는 새로운 투자 틈새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끝으로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투자자의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것만큼 그들의 실수나 실패로부터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위대한 투자자들도 실수를 한다는 것을 알므로써 자신의 투자 실적에 대해 더 합리적인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반복하자면 잘못된 투자라도 오랜 시일이 지난 후 그 투자가 성공이 될지 실패가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존경하는 위대한 억만장자는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는 사람입니다.